우리 조그만 사누람나비 친구는 얌전히 그냥 있는데, 이큰 사누랑나비 친구가 너무 계속 막 어디로 갈까 하고 움직이고 있어. 아까 물똥을 막 싸는 걸 보니 이제 꼬치 틀 때가 돼서 꼬치를 어디로 가서 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밖에서 잘 기른 당근 하나를 잘라서 여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딱딱한, 튼튼한 걸 원하나 싶어서 대나무를 하나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대나무를 타고 올라가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니? 많이 많이 가고 싶어? 많이 많이 가고 싶은가 보다. 지금 힘이 아주 대단해. 얘는 크기가 거의 내 손가락? 한번 보자. 새끼손가락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 야, 너 진짜 의지의 사누랑나비다. 와. 내가 지금 꼬치를 틀고 싶어서 이제 약간, 아이고, 자꾸 여기가 보니까 살기가 싫어가지고 얼른 꼬치 틀어서 나비 되려고 하나 본데. 여기 지금 타고 올라간다. 여기가 이제 올라가기가 멀고도 험난하면은 험난할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영차, 영차, 영차. 그래, 네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 봐. 힘 빠지면 그쯤에서 꼬치를 털겠지? 많이 올라왔다. 너 어디까지 갈 거야? 대나무를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니? 근데 이 친구는 얌전하게 가만히 잘 있는데 너는 유난스럽게 막 움직이네. 올라가, 막 쭉쭉 올라가. 이렇게 가다가 꼬리랑 머리랑 위치를 바꿔서 휙 그다음에 바꾸면은,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다시 머리를 돌린대. 아, 돌린다고 자리 잡고 나서. 그러면 그때 꽃이 틀기 시작하는 거구나. 자, 이제 당근 매달아 놓은 데 도착했어요. 지금 난간을 만났어. 지금 당근 잎을 따라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이 구부러졌어. 몸이 구부러졌는데 지금 잘 잡고 있어야지. 떨어지면 이제 너 다시 올라가야 되면 엄청 힘들어. 옳지. 영차, 영차. 오, 힘내라, 힘내. 오, 잘 올라간다. 네, 당근 덩굴을 지났습니다. 우와, 통과했어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꽃이 틀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자, 당근을 통과하고, 이제, 내가 볼때저 꼭대기까지 갈것 같은데. 대나무 됐어. 그럼 너는 이제 오다가 바, 그 바로 촥! 오. 와, 드디어 이제 올라갔다. 영차, 영차, 어디까지 가고 싶니? 웬만하면 이쯤에서 그냥 틀어. 힘들잖아. 먹은 것도 다 쌌는데, 통으로. 아까 차에 오면서 계속 흔들려서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와, 꼭대기까지 가겠네. 어디까지 갈래? 꼭대기 가려면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왔는데 멀리도 왔다. 어이구야,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그만 틀지 꽃이.
꼭대기 올라간 걸안 꼭대기 찍었어. 올라왔어. 찍었어야 되는데. 다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이제 뒤집은 거지. 갈 데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럼 다시 내려가야지 뭐. 이제 뻗어보는 거야, 주변에. 그러니까, 혹시 더 거의. 다른 안전한 곳이 갈 데가 있나 없나. 어떡하나. 뻗어도 안 되고. 그냥 여기서 틀어. 그래, 거꾸로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꽂히 틀어, 그냥. 여기가 마지막인 게왜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아. 다이어트를 더 했어야지, 고마워, 들어가려면. 다이어트를 더 했어야지. 그래서 살을 빼는구나. 가볍게 하려고. 요즘 핸드폰에다 꽂히 틀려고 하는 거야? 핸드폰으로 막 올려가는데? 다시 후퇴. 내려가야지, 뭐. 가다가 적당한 데 가서 틀어라. 인생 참 힘들다. 진짜 애벌레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제 알았지? 사방을 한번. 움직임이 둔한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꽃을 트십시오. 꽃을 틀어라.